네. 오늘 첫 번째 브리핑 주제는 한은 총재와 금융위원장의 만남. 네. 이런 건데 원래 한은 총재하고 금융위원장은 잘 안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안 만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은 총재와 가끔 이런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경제부총리가 와서 예. 가끔 만나가지고 이제 언론에 보듯 우리가 경제가 중요하니까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러면 한은 총재가 뭐 신경 써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덕담 나누고 헤어지는 경우는 종종 있죠. 네. 간혹 있죠. 간혹. 예. 근데 금융위원장하고 한은 총재가 만난 건 진짜 처음인데. 처음이에요? 네. 그럼 두 분은 오늘부터 일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뭐 둘이서 원래 이제 이번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직전에 이제 하는 금통위원이었으니까 두 분이서 뭐 잘 알던 분이긴 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금융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하는 총재와 공식적으로 만났다. 상당히 이례적이고 한번 이 그림 보시면 오늘 이렇게 사진도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이 떴다는 건 뭐냐면 둘이서 만나는 게 조용히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걸 널리 알려달라. 우리가 만났음을 세계만방에 알려달라. 그렇죠. 우리 진짜 맘잡고 만났다. 맘잡고 만난 거예요. 카메라 기자들도 부르고 이제 맘잡고 만났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하는 총재가 정부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꺼려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괜히 만났다가 정부 만났다가 금리를 인상 올리거나 내리면 네가 정부 말 듣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한국은행은 독립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서 그렇죠. 예. 정부의 간섭을 받거나 압력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는 걸 제일 창피해하죠. 예, 창피하죠. 창피하고 굉장히 싫어하기도 하고 예전에 2014년인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경환 부총리가 있을 때 예. 둘이서 이제 그때도 이주열 총재였는데 최경환 부총리하고 이주열 총재가 G20 장관회의 호주에서 있었던 둘 다 같이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예. 이제 당시에는 정부가 이제 금리를 좀 내렸으면 좋겠다 막 이러던 때였거든요. 예. 기자들이 최경환 부총리가 기자들한테 진짜 말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하는 총재도 같이 오셨는데 말 좀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때 유명했던 워딩이 네. 척하면 척이죠. 만났는데 척하면 척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그 한은에서는 기분 나빴겠네요.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슨 아직도 남대문 출장소라고 생각하느냐. 기획재정부랑 우리랑 척하면 척이라는 건 둘이 뭔가 쿵짝에 스텝을 맞춘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한국은행은 기재부가 뭘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네.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서 경기가 과열이면 브레이크도 밟고 예. 이제 하는 건데 그 둘이 그 놀아난다는 얘기를 들으면 맞아요. 그래서 기분 안 좋죠. 만나는 걸 정말 기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게다가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었던 하는 총재하고는 네. 그런데 이번에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례적이고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누가 먼저 요청을 했습니까? 누가 만나자고 했냐? 그때 답이 뭐라고 왔냐면 진짜 재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약속이 잡혔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진짜. 이심전심 만났습니다. 네, 네. 누군가 먼저 전화한 사람 있겠지. 먼저 전화한 사람은 있겠습니다만 뭐 아마 관행적으로 금융위원장이 먼저 했겠죠. 그렇겠으나 하여튼 그 정도로 이심전심 그 고승범 좀 뒷얘기를 들려드리면 이주열 총재가 그 고승범 위원장을 그 하는 금통위원 할 때도 예. 유독 둘이 친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원래 고승범 위원장이 원래는 금융위가 지원 이렇게 추천한 금통위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금통위원으로 쭉 활동을 했는데 이번에 연장 한번 임기를 연장했었잖아요. 금통위원 전에 아니 금융위원장 전에 예. 금통위원을 연임한 역사상 최초의 인물인데 그 와. 연임에 추천한 사람이 이주열 총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주열 총재하고 둘이 네. 왜 친했냐고 그런 얘기도 들어보면 그냥 하여튼 코드가 잘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코드도 잘 맞고 말도 잘 통하고 해서 네. 굉장히 친분이 좀 있었던 편이긴 해요. 고승범 위원이 훌륭한 분이네요. 이주열 총재님 코드 맞추는 게 꼭 쉬운 건 아닌데 쉬운 건 아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네. 그래서 이 만남을 보여주는 건 뭔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시그널을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게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말을 나눴는지 이제 보도된 걸 보면 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고승범 위원장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금융위와 하느니 어느 때보다 긴밀한 정책 공조와 협업을 통해 정교히 대응해 가자. 그러니까 가계부채 우리 같이
열심히 협조합시다라는 예. 말을 했고 한은 총재도 비슷한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그래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 안정에도 문제가 되고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우리 같이 적절한 운용을 통해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게 맞장구를 쳐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사실은 물가 뭐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해서 물가에 제일 신경 쓰는 되긴 하지만 네. 하는 법에 한국은행 목적에는 물가 외에도 금융 안정이라는 목적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국은행이 금융 안정을 걱정한다고 하는 건 뭐 이론적으로는 이상한 건 아닌데 근데 한국은행이라는 독립적인 그 중앙은행이 정부인 금융위와 이렇게까지 찰떡궁합의 멘트도 하고 만나고 했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이 오늘 보여준 시그널은 우리가 정말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금융위만큼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네. 보여준 예. 시그널이 아니냐 신호 아니냐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좀 그때도 금통위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도 많이 했잖아요. 네. 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좀 시사하는 오늘 그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을 거고 네. 메시지를 던진다는 건 금융위원장하고 한은 총재하고 둘이 힘을 합해서 뭔가를 한다는 뜻일 텐데 네. 둘이 힘을 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도 강화하고 그렇죠. 한은 총재는 금리 많이 올려서 대출 새로 받을 분들도 힘들게 만들고 이미 받은 분들도 많이 힘들게 만들자. 그래서 가계부채도 줄이고 그게 이제 목적인지 혹은 부수효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부동산 가격 급등도 잡아보자라는 네. 거니까 이게 다른 부작용 없이 그렇게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경기 나빠지면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금리가 높으면 이것저것 힘든 게 하나둘이 아니니까 낮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뭐 대출 규제야 뭐 더 할 나위 없이 이제 많이 하고 있고 금리도 올리는 문제를 어디까지 우리가 이제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냐? 경기가 좋아야 이제 금리도 올릴 수 있는 건데 지금 경기 상황에서 금리를 올려봐야 몇 번이나 올리겠느냐라는 게 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라는 그런 분석의 예. 요지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풀어줄 논리가 필요할 텐데 논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있어서 금융위원장과 하는 총재는 더 이상 뭐 할 거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뭐 여기저기로 보내는 좋은 그런 그러니까 이벤트였던 이게 것 같긴 합니다. 둘이 처음 만나는 건데 그게 언론에서 별로 주목이 안 됐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가격과 관련해서는 뭔가 좀 국토부 쪽에서 결단을 좀 내려줄 필요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제 느낌을 굳이 물어주셔서 웬만하면 제 의견은 묻지 말아주세요. 그럴까요? 제 의견은 웬만하면 레디컬하고 웬만하면 웰컴 받지 못합니다. 네. 알겠어요. 근데 저는 뭐 들으나 마나 하는 의견은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괜히 튀는 의견도 얘기하고 또 괜히 또 저 자초하는 면도 없잖아 있는데 성격이 그러니까 안 기자고 묻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모르면 항상 알겠습니다. 되잖아. 알겠습니다. 왠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인핵결제 방지법 이거는 제가 좀 알아요. 아세요? 구글 갑질 방지법인데 그렇죠. 구글은 혹은 애플은 둘 다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뭔가를 팔아 먹으려면 네.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 결제도 앱 안에서 하게 하고 그렇죠. 앱 안에서 한 결제는 우리가 얼마 결제했는지 볼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한 30% 정도 자꾸 우는 소리 하면 15%까지 깎아는 줄 텐데 맞습니다. 그 수수료를 내라. 네. 아니 백화점 와서 장사하는데 수수료 안 내면 어떡하냐? 그런 거죠. 라는 것을 강제한다는 거고. 인 앱 그러니까 앱 내에서 앱 안에서 결제하는 해라. 걸 강제하는 그게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앱 결제 국내에서 이제 국회에서 인앱결제 방지법,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뭐 그게 통과된 이후 뭐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걸 법으로 강제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재밌었던 게 그 에픽게임즈의 이제 포트나이트로 게임 유명한 에픽게임즈가 이제 지금 애플이랑 싸우고 있는 데인데 네. 여기 팀 스위니 최고 경영자가 트윗을 올렸던데 뭐라고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뭐 영어로 되어 있는데 끝에 제일 끝에 보면 나는 한국인이다. 우리 다 같이 나는 한국인이라고 얘기하자. 예. 그만큼 이게 나는 한국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앞문장은 무슨 뜻이에요? 앞문장은 예전에 케네디 대통령이 예. 베를린 장벽 앞에서 나는 말했듯이 예. 모든 오늘날의 모든 개발자들은 나는 한국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거다. 아 옛날에 뭐 저 장벽에 올라서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하고 이게, 베를린 시민한테 그 편 들어주려고 케네디 대통령이 독일 가서 말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거든요. 그처럼 한국 국회 화이팅. 네 이런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나이스. 좋아. 너무 좋아 이런 거예요. 그 트윗도 굉장히 좀 그 화제가 많이 됐던데 그만큼 이제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들고 온 건 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됐다는 건 많이 아실 테니까 그럼 실제로 인앱결제 방지법이 통과되면 무슨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느냐 맞아 그것 때문에 지금 가져온 건데 조금 약간 복잡하지만 두 가지로 구분하셔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애플. 네. 애플의 앱을 다운받는 경우와 구글에 다운받는 경우. 네. 구글을 많이 쓰시니까 구글의 경우는 먼저 구글부터 설명해보죠. 구글의 경우는 지금은 게임에 대해서만. 게임에서 이제 아이템 뭐 주고 뭐 사고 하잖아요. 건 그거에 대해서만 이 결제가 강제돼 있고 예. 나머지에 대해서는 강제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거 네. 유료 콘텐츠잖아요. 네. 한 달에 10,000원 낸다고 가정합시다. 네. 넷플릭스가 앱을 깔아야 볼 수 있죠? 그렇죠. 스마트폰에서. 그럼 한 달에 10,000원을 내면 구글한테 그중에 30%인 3,000원을 내고 있습니까? 지금 안 내고 있죠. 넷플릭스는. 왜 넷플릭스한테는 안 받죠? 왜 그러니까 구글은 지금 게임만 그걸 강제하게 돼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구글 폰을 쓰시는 분들의 구글의 예.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쓰시는 분들의 경우는 예를 들면 게임이 아니고서는 네. 뭐 네이버 뭐 웹툰을 내 결제했다 그러면 굳이 이걸 안 하고 네이버 상에서 결제가 되니까 그렇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구글이 10월 달부터 우리도 전부 다 인앱 결제를 강제하겠습니다라고 발표했다가 이번에 인앱 결제 방지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 사실은 구글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멜론을 쓰고 있다. 음악 결제하고 있다. 그럼 지금도 어차피 구글의 인앱 결제 안 쓰고 있으니까 예. 지금 그대로 되는 거고 이제 게임의 경우만 어떻게 될 거냐. 달라지게 되느냐 안 달라지느냐 달라지는 거고 애플의 경우는 지금까지도 다 인앱 결제가 강제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이 훨씬 더 심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법 이후에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제 애플이 일본에서 이제 일본은 법은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하고 비슷한 네. 이런 문제로 조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플하고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도 예. 어떻게 될지를 조금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는데 네. 그러니까 인앱 결제랑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우리 앱 내에서만 결제해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수료 받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 30% 받을 거야 이거잖아요. 지금 애플이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근데 일본 공정위하고 애플이 뭘 합의했느냐. 구독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앱 결제를 이용할 필요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제가 넷플릭스를 말씀드렸지만 인앱 결제를 안 쓸 수도 있긴 있어요. 애플에서도. 네. 그게 지금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하실 텐데 넷플릭스 처음에 가입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애플에서 넷플릭스 앱을 다운 받았어요. 예. 근데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입은 앱에서 가입이 안 돼요. 홈페이지로 별도로 가야 돼요. 네. PC에 가서 홈페이지로 별도로 가입을 해서 거기 가입해요. 거기 결제도 해. 네. 그래야 가입이 돼요. 그러니까 결제는 딴 곳에서 하고 네. 보는 것만 앱에서 봐라.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결제를 앱에서 하려면 반드시 애플 앱을 써야 되고 아하. 그게 싫으면 홈페이지 가서 하세요예요. 근데 넷플릭스는 홈페이지 가서 하는 걸로 했죠. 그래서 그 그림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정을 변경할 때도 여기는 안 되니까 웹사이트를 가서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만 공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굉장히 불편하지만 어쨌든 넷플릭스 같은 큰 데는 수수료 30% 아까우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좀 불편하시지만 대충 다 오실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회하는 전략을 썼는데 네. 일본이 이제 애플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하고 합의한 내용은 뭐냐면 앱 내에서도 예. 꼭 홈페이지에 가지 않더라도 여기 내에서 링크를 바로 앱에서 바로 누르면 링크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여기다 링크를 걸어도 됩니다. 아. 그럼 훨씬 편리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홈페이지 따로 안 가도 되니까. 네. 그래서 앱 내에서 앱 내 애플 결제를 안 쓰더라도 네. 원래는 홍보도 못 하게 돼 있었거든요. 여기 가서 결제는 여기 가서 하시면 쌉니다. 이것도 못 하게 돼 있었고. 결제도 못 하게 돼 있었고. 네. 이 안에서 결제하려면 반드시 애플의 인앱 결제 방식을 써야 되는데 네. 이제 앞으로 가능한 건 홈페이지 링크를 이 안에 넣어도 됩니다. 네. 그러면 수수료 안 내고 거기서 결제할 수 있으니까 아, 좀 편리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웹툰이나 뭐 다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가능하게 한다. 지금도 네. 국내는 구글 말씀드렸다시피 멜론을 내가 쓴다. 구글 웹툰 아니 네이버 웹툰을 쓴다. 그러면 애플에서 다운받은 건 인앱 결제를 반드시 써야 되기 때문에 더 비쌌거든요. 예. 구글은 그렇죠? 별도의 네이버 결제를 쓰니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외부 링크를 걸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허용해 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일본 공정위하고 네,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애플의 경우도.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의 경우에 뭐 어떤 단서 조항이 붙었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게 지금 그러니까 넷플릭스처럼 안 하고 있는 데들은 안에서 이제 우리 앱에서도 링크를 걸어서 너희 별도의 결제망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라고 네. 하긴 했으나 예. 어떤 단서 조항을 좋았느냐 기존의 애플 내에서도 인앱 결제 이용하는 업체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있었죠, 그렇죠. 예. 그 업체들은 외부 링크로 넣어서 변경하는 건 안 된다.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처럼 안 하고 있는 애들 있죠. 우리는 굳이 불편하지만 PC로 가서 하셔도 됩니다. 하고 있는 애들은 괜찮지만 인앱 결제를 내부에서 쓰고 있던 애들은 너희는 바꾸면 안 된다. 아니 그게 무슨 논리예요? 그게 진짜 이상하죠. 그래서 이 일본 애플하고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 합의 사항을 보면, 네. 그러니까 애플이 뭔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열어주는 제스처를 취했으나 지금까지 인앱 결제로 들어와 있는 애들이 바꾸면 안 된다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약간 임플리케이션 있는 게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 인앱 결제 그 방지법의 조항이 사실 뭐 앞에 뭐 우리가 심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요 세 가지거든요. 표에 예. 보이시는 첫 번째가 부당하게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보복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예. 뭐 마음에 안 든다 부당하게 삭제하거나. 그러니까 결국 하나는 법 조항이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내용인데 네, 하나는 네.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마라. 또 하나는 강제하지 말고 말 안 듣는다고 보복하지 마라. 두 가지 조항이에요. 근데 이 조항이 법이 아직 지금 이제 법은 통과됐고 국무회의 의결을 해가지고 이제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시행이 될 네, 예정인데 네, 우리나라 법은 시행되면 그게 이전에 이미 하고 있는 애들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냐? 앞으로는 이렇게 강제하지 말자는 거냐? 쟁점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야, 근데 그건 정말 그런 거는. 근데 이게 약간의 해석의 논란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냐면 행위 금지다 이건. 그러니까 행위의 금지니까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이 일본의 사례처럼. 앞으로 새로운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부당하게 한 건 괜찮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구체적인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구글의 게임 회사예요. 구글의 인앱 결제를 강제당하는 게임 회사예요. 그러면 이제 법이 통과됐어. 예. 너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시점에 상관없이 이제 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 외부 결제를 통해서 내가 구글에 들어간 게임 회사인데 그러면 야 우리가 비싼 30% 수수료를 내느니 예. 나가자 할 수 있잖아요. 나갔다고 결정을 해봐요. 예. 그러면 얘네가 보복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예. 이게 심사를 얼마나 지연한 게 보복한 거냐.
이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 거죠. 법 조항이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앱이 잘 되려면 오늘의 앱 이런 데 올려줘야 장사가 잘 되는데 오늘의 앱에 어느 날 빠졌어요. 그럼 네. 이게 부당하게 빠진 거냐? 아니면 골치 아픈다. 그냥 얘네가 요즘 문제가 많아서 뺐습니다. 인 건지 그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지금 요새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용감하게 인앱 결제 방지법을 했어요. 네. 근데 그럼 실제로 회사들이 야 우리가 소비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아끼고 소비자들은 싼 결제 제금을 하기 위해서 다 나오자라고 과연 결정할 수 있겠느냐? 인앱 안 할 수 있겠느냐? 안 할 수 있겠느냐? 예. 왜냐하면 어쨌든 구글의 눈치와 애플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새로운 신규 게임 업체예요. 구글에 예. 넣었어요. 심사를 하는데 우리는 인앱 결제 안 하고 외부 결제를 쓰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럼 심사를 그래, 하는데. 그럼 심사를 그래? 좀 우리가 해볼 텐데. 아 피곤해 이따 해야지.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게 7개월 원래는 1, 2개월 만에 끝나는 게 7개월이 됐다고 했을 때 이게 부당하게 심사를 지원한 건지 아닌 건지를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앱 결제 아닌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자꾸 테이블 밑으로 넘어가고 심사 안 되고 네. 뭐 갑자기 안,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앱 결제를 용감하게 통과를 했으나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왜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많을 건지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무리한 강제여서 그래요. 이 프로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봐요. 네. 이게 일종의 백화점인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현대 백화점에서 카스테라를 파는 상인과 네. 떡을 파는 떡상이 있다고 쳐요. 현대백화점에서 떡을 만 원어치를 팔면 그 중에서 3천 원은 현대백화점한테 내야 됩니다. 네. 그게 백화점 수수료죠. 네. 백화점은 그거 받아서 백화점 인테리어도 하고 운영도 하고 광고도 운영도 하고 직원도 뽑고 하지 그거를 안 주고 현대백화점에서 떡을 팔되 손님 여기서 팔면 만 원 손님이 내셔도 3천 원 현대백화점 줘야 되니까 따로 결제하시면 여기에 저희 저 웹사이트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사시면 똑같은 떡이 7,000원이고요. 당일 배송 됩니다. 그러고 있으면 현대백화점이 아이고 장사 잘하시네요. 역시 스마트한 떡집. 이러면 되나요? 나가세요 해야지. 네. 현대백화점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기를 허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강제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강제하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 떡집은 그렇게 하는데 카스테라 집은 그냥 그런 거 안 하고 착하게 하고 있었어. 그 현대백화점에다가 만 원어치 카스테라 팔면 3천 원 내고 네. 어디 싸게 사는 방법 따로 안 해주고 있는데 네. 현대백화점이 이제 현대백화점 갑질 방지법이 통과돼서 이 떡집은 그렇게 해도 돼라고 했고 이 카스테라 그럼 저희도 그렇게 할래요. 저희도 카스테라 웹사이트 만들고 7천 원에 할래요 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안 돼. 왜? 너희들은 과거에도 그렇게 착하게 잘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착하게 해야 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네, 물론 뭐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그렇긴 한데 이게 워낙 이 법의 취지 자체나 이제 논란의 중심은 워낙 애플이나 구글에 너무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백화점이 구글 백화점, 애플 백화점 말고도 네. 옛날 삼풍 백화점도 있고 있으면 롯데 백화점도 있고 있으면 뭐 조금 아 그래 나는 여기는 해도 너무한다. 우리가 뭐 너희가 좀 수수료를 받는다 이해해도 해도 너무하는 놈들 하고 이렇게 선택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택지 제왕이다. 그렇죠. 왕국이다. 왕국. 우리 인류에게도 안드로이드와 애플 말고 선택지가 있어야 되지 않냐. 네. 근데 선택지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왜 선택지가 생기려면 안드로이드도 우리는 수수료 50%야 놈들아. 애플 우리는 70% 받을 거야. 너네가 다른 대안이 있어? 이렇게 서로 갑질을 하도록 내비둬야. 야 애플 저거 저렇게 갑질하는데 우리가 수수료 10%만 받고 지금 앱을 하나 만들자. 그런 사업자도 생겨나고 나고 그럼 이제 3개 4개가 생겨나면서 서로 가격경쟁하는 건데 네. 조금 갑질 시작했다고 야 너 갑질하지 마. 너도 하지 마 그러면 이거에 경쟁자들은 안 생기잖아요. 네. 무슨 틈으로 들어가요. 얘네들이 갑질을 하고 불친절하고 거만하고 그래야 이 틈을 타서 가죠. 아니 3프로 TV가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공중파 TV 뭐 다른 데가 뭐
내용이 재미없거나 혹은 게으르거나 혹은 핀트 못 맞추거나 뭐 이래서 그러는 거지. 네. 그들이 갑질도 안 하고 열심히도 하고 하면 3%TV 같은 게 안 나오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이런 당장 불편하다고 이런 식으로 막으면 네. 아, 될까? 뭐 그럼 애플은 앱스토어를 무슨 돈으로 운영하죠? 구글은 지금은 구글과 애플이 돈을 잘 버니까 인마 그 지금 거기서 네. 돈 벌어서 해 하지만 네. 백화점을 뭘로 이걸 운영해요? 그 너무 걱정해줄 필요 없죠. 너무 잘 벌어서 그렇게 아니라 이제 그 이 논리에 대해서 그런 뭐 다양한 예. 찬반 논리가 있다. 저는 무슨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누구한테 그 들은 얘기예요? 예. 아무튼 그런 치열한 그래서 네. 굉장히 핫한 주제다 이게. 아, 핫하죠. 핫하고 이게 왜? 소비자분들하고도 관련이 많이 돼서 아무튼 조금 이렇게 보시면 관전 포인트를 네. 이제 인앱 결제 방지법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와 모든 게 이제 게 끝났다. 끝난 게 아니 아직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새로운 갑질이 생길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시행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혹은 네. 이거 심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케이스와 논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우리는 같다, 이거죠? 갑질 한 거다, 아닌 거다, 법을 지킨 거다, 아닌 거다. 네. 아, 뭐 그런 논란들이 좀 앞으로도 많이 사례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인장백 브리핑조차 이렇게 영향가가 많았는데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당백 인터뷰가 잠시 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유익해도 좋은가를 가지고 이번 주말에 뜨겁게 토론하는 예정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